좌측에 자료들 안내를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흘러가는 이 강이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이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매물 위치를 합니다. 자, 전망이요. 완전히 확보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컷 보면서 또 계속 이어나갈 텐데 이번엔 반대로 섬진강 쪽에서 바라본 컷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아래쪽에 전혀 뭐 막힌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연구 조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앞쪽 전망들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네, 섬진강 보이시죠? 자,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는 전원주택들 들어와 있고요. 올라가는 도로 넉넉합니다. 네, 전혀 문제 없고요. 자, 다음 컷 보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에 가서 바로 볼 텐데요. 자, 보시면 바로 앞에서 본 컷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크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이쪽 공간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에 있는 또 공간이 되겠고, 올라가시면 여기 정자 있죠. 네, 정말 요, 아, 이거 여러분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히트입니다. 히트. 예. 자, 그리고 여기 본체 보이시죠? 여기가 2층 주거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황토로 마감이 된 주택이 되겠고요.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층에는 두 개의 원룸 형태로 된 그 룸이 있습니다. 요걸로 임대 수익을 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다음 컷 보겠습니다. 조금 뒤편 옆으로 날아간 건데요. 자, 옆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다 체크되실 거예요. 이쪽이 이제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다음 컷으로 보겠습니다. 자, 바로 또 약간 뒤 후면 쪽에서 본 컷입니다. 앞쪽에 여러분 섬진강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야외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쪽에 주차장.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를 짚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이쪽부터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또 내려와서 이렇게 네. 이렇게 오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필지예요. 이쪽이 한 필지가 있고요. 나머지 또 한 필지 이렇게 해서 두 필지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하단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왼쪽에 올라오는 도로 쭉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요 위쪽으로 또 올라가는 찻길이 있습니다. 뒤편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서 제일 멋진 전망부터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있죠? 계단 올라가는 데부터 이미 섬진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 시원하니 좋네요. 예.
자,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간쯤이 되는데요. 여기 데크가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상단이 이제 정자가 되겠는데, 아래쪽은 이제 햇살이나 비나 이런 거 다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뭐니 뭐니 해도 여기 테이블에서 섬진강을 바라보는 이 샷이 아주 끝내줍니다. 아, 시원합니다. 정말 바람이 시원하게 여기까지 불어옵니다. 아, 산새들도 아주 이쁘고요. 오늘 약간 이제 무더운 날이긴 한데 그래도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공간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계단입니다. 여기 에어컨 실외기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본체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내부는 제가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 드리고요. 자, 여기 대신 이제 바닥은 잔디 마당은 없습니다.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여기는 시멘트 포장을 해 놨습니다. 왼쪽에 석축 쌓여진 부분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돌아가는 경계가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정자입니다. 앞으로 쭉 한번 나가 볼게요. 아, 진짜 바람이 오늘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이렇게 전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데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정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을 벗고요. 자, 여기 바닥은 이제 타일로, 데코 타일로 되어 있는데 난방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난방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판넬 정도는 설치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시공하시고. 자, 와, 진짜 시원하네요. 자, 전체는 목조로 다 되어 있고요. 자, 냉장고나 이런 것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진짜 시원해요. 아, 이게 정말 바람 소리 좀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 바람을 어떻게 전해드리죠? 네. 자, 좋은 차 맞고 나가보겠습니다. 그게 뭐, 이게 육각형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육각형이네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네. 증자가 되겠습니다. 자, 외관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이쪽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여기가 이제 취사는 LPG 가스로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창고 겸 1층의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그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인데요. 1층과 2층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소나무도 꽤 이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데크 보시면 데크가 이렇게 쭉 앞쪽으로 해서 옆으로 돌아 앞으로까지 쭉 돌아 나갈까지 우리 그 대지 위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 될 것도 없고요. 시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에 이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곳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뒤편입니다. 뒤편에 주차장이 위치를 합니다. 위쪽에 이렇게 앞에서 조금 그 주차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야외 화장실이 두 개, 가운데가 이제 샤워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쌓여진 부분 쭉 옆으로 이어지고요. 저기 가스통은 2층에
LPG 가스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외관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해요. 2층에 지금 발코니 쪽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테라스 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단 각 방들 하나씩 하나씩 빨리빨리 체크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1층 공간입니다. 여기 1층 공간 아주 특별한 공간인데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1층에게도 주방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식탁 자리도 있고요. 공간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특징이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여기 1층. 자, 여기 방이 있죠? 예, 방에도 이렇게 취사나 이런 거 하실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원룸형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요. 욕실이 있습니다. 각 호실마다 이렇게 욕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까지 계산하시고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매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장 히든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렇게 동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는데, 여기가 그 원래 돌과 돌 사이에 안에 이제 그 흙으로 되어 있던 곳을 토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강관을 아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강관을 넣어가지고요. 했는데, 정말 시원합니다. 물론 이제 한여름에는 시원할 거고요. 겨울에는 또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충망 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여름과 겨울 조절해가면서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음식을 넣어놔 봤는데 그대로 맛이 유지가 되고요. 아주 시원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구멍이 있죠. 저기 공기 한 개고 두 개 있는데 저걸 이제 막아 놓으신 건데, 이게 그 너무 찬 공기가 많이 들어와서 시원한 공기가 대체 개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심신 수련도, 기 수련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시네요. 독특한 공간입니다. 여기 지형을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용하시고 계시네요. 자, 요거 특징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렸습니다. 음식 보관용도 좋고요. 여름이면 시원하게 계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여기 수도 같다 보이는데, 여기 수도는 동네 상수도입니다. 참고할 때. 아주 특별한 공간, 동굴입니다. 동굴 확인해 드렸고요. 자, 다음 옆방으로 가겠습니다. 짐이 조금 많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구조나 이런 건 거의 엇비슷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 하나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원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임대를 해서 지금 한 분이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밑에 바닥 보시면 역시도 데코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불편함 전혀 없이 깔끔한 구조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이 이제 여기는 욕실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짐 보지 마시고요. 구조나 관리 상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이라는 거 다 들어와 있고요. 만일에 매수하셔가지고 농촌 민박으로 운영을 하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2층에 입구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전실처럼 현관이 있는데, 왼쪽에 그 다용도실 보조주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고, 자, 먼저 오른쪽 정상적인 현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장이 아주 이쁘게 또 돼 있네요. 집 건축이나 관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이런 상태들은 조금
예외로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층은 또 주거를 위한 공간이다 보니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볼까요? 자, 먼저 여기 주방이 있고요. 그 왼쪽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 주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욕실 있죠. 욕실 있고 그 다음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오른쪽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방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욕실이 두 개가 되는데 좀 이따 안내해드리고, 자, 특징을 좀 짚어볼게요. 일단 그 여기는 친환경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2층은 벽면을 보시면 황토로 마감을 하고 한지로 약간 얇게 덧대놨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로 마무리되어 있고 바닥은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로, 고급 강화마루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조금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한옥과 양옥, 한옥과 클래식한 서양의 만남, 예, 가구들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쪽부터 볼게요. 주방부터 볼게요. 자, 주방 보시면 주방도 그 원목 느낌으로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톤 다 같이 맞춰져 있고요. 자, 이게 그 한샘 브랜드죠. 한샘 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깔끔합니다. 동선도 괜찮네요. 예, 관리 상태도 괜찮고요. 자, 여기 이제 보조 주방인데, 보조 주방 보시면 주방이 만만치 않게 크죠. 여기서 냄새 나는 걸 그다 요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 바닥만 난방이 됩니다. 물 빠짐도 좋고요. 바닥 난방 해 놓으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으로 좀 가볼게요. 자, 먼저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쪽으로 전망이 섬진강이 쫙 나옵니다. 예, 섬진강이 쫙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정 보시면, 네, 웅령 천정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그 굉장히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컬러도 그렇지만 벽면에 황토로 마무리되어 있다 보니까, 저 여기 그 몰딩도 보시면 관양자리 몰딩도 황금색으로 해서 전체적인 톤이 통일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시원하네요. 바람도 잘 들어오고. 자, 이쪽 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방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느낌. 이쪽은 이제 벽면이 거의 다 편백으로 되어 있네요. 조그맣게 황토로 되어 있지만. 자, 바닥 확인하시고, 역시 앞쪽 전망이 압권입니다. 섬진강. 자, 그리고 이쪽 화장실, 욕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네. 자, 그리고요. 이쪽에도 욕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쪽 욕실 확인하시고요. 욕실이 2층에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방금 보셨던 그 안방과, 네, 안방과 욕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작은 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은 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작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전라남도 구례가 되겠습니다. 섬진강 전망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전망에다가 또 쾌적함, 그리고 주변 산세들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전망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크 앞쪽으로 쭉 둘러놓고 정자가 있어서 그냥 사시사철 편하게 계시면서 또 바깥 강물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관리도 하시면서 또 거주하시고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는 오늘 다양한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자에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